안녕하세요. 2018년 변호사 시험 3순환 사회 복동의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습 동영상이죠. 자, 오늘 사회 모의고사에서는요, 화격의 쟁점입니다. 화격은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에요. 원래 화격 자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사시에서 화격을 시험에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시 문제를 풀면서 시중에 나 있는 책들 중에 보면은 화격 자체를 못 잡은 내용도 있는데 이 화격을 A급으로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화격과 단순한 공적견을 표명으로 구분하는 것은 처분권자인지 여부로 구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체라는 측면에서 처분권자인지,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처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인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요, 처분권자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수단이 됩니다. 화격인지 화격의 처분성 또는 화격의 구속력, 이런 내용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서는 항상 이런 포맷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강약상 화격인지 키워드는요, 행정주체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주체의 무슨 무슨 처분에 대한 처분을 발령하겠다 또는 발령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약속인 바 강약상 화격에 해당된다. 이러한 화격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처분성은 사례에서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데 화격 자체의 처분성을 별도로 물어보려면요, 후속 처분이 없는 단계에서 화격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 질문이 그렇게 나와야 화격의 처분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험에서는요, 화격에 반하는 처분이 나오는 걸로 대부분 사례가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별도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후속 처분이 나오기 이전에 화격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그때는 처분성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화격만 나오는 사례는 있기는 힘들겠죠. 화격을 해줬는데 화격에 반하는 처분이 나왔다 또는 화격대로 안 해준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사실 같은 경우도요, 화격에 반하는 처분이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됐습니다. 화격의 처분성은 화격만 있는 단계에서 후속 처분이 나오기 전에 화격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에서 쟁점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시험은요, 화격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요, 법리적으로 화격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화격에 반하는 처분은 화격의 구속력에 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화격의 실효를 적어줘야 됩니다. 화격의 실효는요, 관련 판례가 있죠.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선택견 주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화격의 실효와 관련해서 판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격 또는 공적견의 표명은 중요한 사정령에 있으면, 즉 사실상태 법률상태가 변경되면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행정청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실효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사정령이 있으면 실효된다. 화격은 이렇게 종국적 규율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화격의 실효에 대한 판례는요,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 논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례는요, 사실상태 법률상태에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로 화격 또는 공적견을 표명 실효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 처분과 다르게 구체적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종국적 규율로서의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분이라면요,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렇게 실효될 수 없는 것이죠. 직권 취소 또는 직권 철회가 있어야지만 실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화격의 실효 파트에서 쓰고 있는 판례 2편은 처분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신뢰보호 원칙도 써줍니다. 학자들은 신뢰보호를 주로 많이 써줘요. 신뢰보호 원칙을 써주면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로서 화격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인 사익과 그리고 화격을 실효시킬 만한 또는 화격에 반하는 처분을 정당화시킬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정 양자를 이익형량을 해줘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이익형량입니다. 결국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훨씬 크다면 화격에 반하는 처분은 적법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중대한 공익에 비해서 화격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화격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화격의 실효 있죠. 이런 화격의 실효는요. 중대한 사정명령이 있다면 행정처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화격은 실효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뢰이익과의 이익형량은 필요한 겁니다.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무조건 실효되는 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공익이 더 중요해진다면요, 그러면 실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화격의 구속력과 실효라는 이 내용과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확약은 실내보호의 특수한 파생 법률로 봐야 되기 때문에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관련된 이익형량 여기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더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교수님들이 확약에서도 일반 원칙이 실내보호 원칙을 주되게 많이 써요. 제가 볼 때는 법리상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내보호 단순 공적혈의 병원보다 더 특수한 형태인 확약이 나온다면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와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이런 공익과 확약에 따른 실내익을 이익형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 법리로 따진다면 정확한 법리로 따진다면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이 실효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익형량의 문제로 곧바로 넘어가는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세요. 확약이 있고 확약의 구속력 또는 실효 확약의 실효와 관련해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만약에 이게 첫 번째 확약인지 두 번째 확약의 구속력 실효를 쓰고 세 번째 이익형량을 써주면서 사실은 여기서 갑의 실내익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실내보호 원칙에 따른 보호원칙의 실내보호원칙의 요건 포섭을 여기서 하고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중대한 공익 마지막 양자를 이익형량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약의 법리에 따른 정확한 법리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약자죠. 교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실내익을 주되게 많이 쓰니까 큰 목차의 실내보호원칙을 써주면서 오히려 실내보호원칙의 한계의 법리로서 실내익이라는 사익과 그리고 한계 법리로서 중대한 공익과 이익형량의 문제로 넘어간다. 결국 이익형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익형량을요. 확약의 실효라는 측면에서의 이익형량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좀 더 타당해 보이나 왜냐면 확약이 더 특수한 논의니까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실내보호 원칙의 한계로서 이익형량으로 가도 어차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익형량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기억해 주십니다. 목차를 짜놓고 있는 게 좋겠다. 확약인지 확약의 법적 성질, 처분성은요. 설문에서는 법적 성질을 물어봤으니까 처분성을 썼습니다만은 확약에 관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논의할 때는 법적 성질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볍게 줄처리로 끝냅니다. 확약의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확약에 따른 후속 처분이 없는 단계에서 확약 자체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확약에 따른 처분이 나오면 그때는 처분을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약에 따른 종국 처분이 나와버리면 종국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사안의 경우 자 법적 성질 처분성 관련된 내용을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너무 이렇게 가정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타당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지만 사전변경이 있다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될 수 있을 정도로 종국적 규율의 성격인 처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런 표현 쓰면 좋겠네요. 판례가 썼던 종국적 규율로서의 처분은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종국적 규율은 아니다. 종국적 규율이라면 처분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교과서에는 써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의 논문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확약이란 구체적 약속인데요. 뭐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발령하겠다, 발령하지 않겠다. 발령하겠다라고 본다면 수익적 처분에 대한 약속이 되겠고 발령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침익적 처분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 약속이나 사전변경이 있으면 즉 법률상태, 사실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이건 선택견 질문에서 이 판례 많이 나왔죠. 사전변경이 있으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가 된다는 것 자체가 확약이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말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죠. 종국적 규율이 아니기 때문에 종국적 규율로서 뭐가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것과 논리 맥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 규율이 아닌 걸로 보니까 처분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사전변경이 있으면 그냥 당연 실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처분성을 가지면 당연 실효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전변경에 따라서 공익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이 된다면 직권 취소 또는 직권 철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행정처의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런 논리를 정확히 적어둬야겠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좀 넣어주는 건 좋지만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라는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확약이 아닌 게 돼버려요. 이렇게 쓰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내용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여기 하나 주의해 주십니다. 판례할 때 이 양가로 같은 거 이런 건 쓰면 안 돼요. 한자로 쓰든지 아니면 글자를 크게 쓰세요. 이렇게 판례, 양가로 이런 것들은 서로 약속이 될 수 있어요. 확약은 아닙니다. 특정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약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문제가 들어가면 이게 부정행위로 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로 같은 것은 안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자, 사실행위 처분, 강화사 행정위원 처분 개념을 썼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왜 나왔죠? 자, 설문 2 들어갔습니다. 취소의 대상 역경 먼저 처분에 대해서 썼고 회신행위에 대해서 지금 쓰면서 회신행위에 대해서 쓰면서 회신행위를 지금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 건가요? 사실행위 처분이 보함돼 뭐 일반으로 썼다고 선회해 주겠습니다. 사실행위 처분성 쓸 때요. 교도소장의 검열행위 이건 지금 서신검열 쓴 건데 서신검열에 대한 헌재 결정을 물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서 서신검열을 처분으로 봤죠. 그렇지만 개봉하면 이미 침해가 종료되기 때문에 소익이 없는데 소익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익이 없으니까 각하 판결을 받죠. 그래서 뭘 인정했다. 헌법성, 헌소, 헌법, 헌재법 68조 1항 단서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 준 판례죠.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서 헌법성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즉시 종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관계에서는 최근에 교도소장의 녹음 녹화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를 공권력적 사실행위, 계속성이 있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로 봤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판례는요. 단수조치, 단전조치 또는 재소자 이송과 관련해서 이게 권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국민의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의 속성이 있는데 처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판례는 권사의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평상하는 학자도 있었고 여전히 판례는 이론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권사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이 판례에서요. 원심에서 처음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 공짜 빼면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니까 이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판례는 권사의 처분성을 인정했다고 지금 논란이 종식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니까 써줘야 돼요. 300만원 부과 처분은 급부 하명이니까 사실 얘는 별로 쓸 게 아니에요. 하명 자체는 처분성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죠. 압류행위가 문제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권사인지 이걸 먼저 써야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권, 권력적이라는 말에서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수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행위는 집행행위죠. 수인 의무를 어디서 찾으면 돼요? 참조조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압류 같은 경우는 과세 처분을 지체 연체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국세채권, 국가채권에 대한 채무, 이런 적법한 유효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 진체의 연체를 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나중에 징수할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압류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걸 수인할 의무가 그 조문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인지를 답안지에 찾을 때는요. 참조조문을 쓰는 게 중요해요. 참조조문 제맥조에 따른 이런 압류 처분은 이런 국가채권에 대한 이행을 불행하고 있는 자, 즉 국세채권에 대해서 진체의 연체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에는 맥조에 따른 수신의무가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집행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권사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압류행위는 집행행위니까 사실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조문에 따라서 압류를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조문에서 그 취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에게 뭐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 제1조에 따른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집행행위로서 권사는 처분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기서는 조문 포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적 속성은요. 수인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이런 수인 의무는 조문에서 그 취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찾고 나면
여기서 권사의 처분성을 쓰는 거죠. 물론 부수쟁점으로 예를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부수쟁점으로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의 동일성 이거 써도 상관은 없어요. 부수쟁점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2시간에 200점 써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만 정확히 대답을 해줍니다. 묻는 거 처분인지 아닌지 이것만 써주면 됩니다. 이런 이론적인 건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다 쓴 내용이요. 사실 논리적 순서는 여기에 썼어야 되겠네요. 압류행위, 권사다, 권사의 처분성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회신행위 처분성을 쓰면서 좀 헷갈린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다음. 제3문. 제3문과 관련해서는요. 회신행위의 적법성은, 이건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화계약의 회신행위를 화계약으로 본다면 화계의 적법한지는 화계약의 법적 요건을 따지는데 화계약은요 법적 근거가 사실 필요 없죠. 본처분 권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화계약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요원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우위와 관련해서 상위 법령에 반하면 안 된다. 내용에 있어서 법칙행위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건데 특별히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 되겠지만 없다면요 모든 행정자면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에 관한 내용만 간단히 설치하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약간 가려졌네요. 뭐 어쩔 수 없는데 결국 화계에 반하는 처분의 적법성이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화계에 반하는 처분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화계의 구성력과 실효에 대한 판례를 일단 적어주세요. 항상 판례가 정수예요. 그리고 화계에 반하는 처분과 관련해서는 신뢰의 이익과 화계를 실효시킬 만한 중요한 공익적 사정과의 결국 이익 형량입니다. 이 답안은요. 회신은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되고 신뢰의 이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신뢰의 이익을 신뢰보호의 성립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중량 공익적 사정과 관련해서 중량 공익적 사정 내용이 좀 세수 부족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킨 겁니다. 화계약은 공적견해 표명으로서 귀책사유가 없고 사인의 조치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화계약에 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이 나왔고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발생과 인간관계가 인정되므로 실버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다만 중량 공익적 사정과 관련해서 세수 부족에 따른 부가치세 부가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 내부적으로 그 대상을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양자를 이익형량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익, 여기는 공익. 여기가 더 크다고 본다면 화계에 반한 처분은 적법해지는 것이죠. 얘가 더 크다면 화계에 반한 처분은 위법해지는 것입니다. 세수 부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중대한 공익이긴 하지만 세수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세라는 이런 간접세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여러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 불가결한 그런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가치세 부가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하고 이거 잘못 나왔나 본데 나한테 분명히 처분 안 한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했더니 나중에 압류처분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권자의 이런 확실한 약속을 신뢰한 그 갑의 신뢰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화계에 반하는 처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금 이익형량을 했던 것처럼 명백성이 없는 거죠. 화계에 반하는 과세 처분은 결국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써요. 그렇지만 신뢰보호보다 더 특수한 논의인 만약에 화계에 따른 신뢰이 크다면 화계는 실효되지 않죠. 그러면 화계의 구속력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예를 써주는 게 더 맞는데 교수들처럼 예를 쓴다면 신뢰보호 원칙 또는 화계의 구속력에 반해서 위법하다. 다만 중대 명백사례에 따르면 하자는 중대나 일반인 관점에서 화계에 반한 처분의 위법성 자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다. 취소사유인데 과세처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극부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이익이고 취소는 하자가 있을 때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격력이 딱 여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왜냐? 결국요.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화계의 구속력에 반해서 위법하나 명백성이 없어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한 겁니다. 하자는 있지만 유효해요. 유효한 과세처분에 따라 압류행위는 그냥 적법합니다. 즉 압류행위는요.
선행 과세 처분이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국가 채권이 있으면 암유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 유효하니까 여기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 뭐와 연결된다? 나중에 보면 이 과세 처분과 관련해서요. 90일이 도가 돼서 불가정리에 발생하죠. 불가정리에 발생한 과세 처분의 하자를 후행 압류 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다툴 수 있겠느냐? 결국 뭐가 된다? 하자 승계 요건들이 지금 여기서 공정력으로 유효하다는 걸 써줘야 되겠고 취소인 하자라는 걸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하자 승계의 쟁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압류 처분. 자, 압류 처분은 고유한 하자가 없다는 것도 써줘야겠습니다. 특히 압류 처분은 권사인데 만약에 답안이 쓴다면 압류 처분은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독촉과 안면청으로 이루어져 있죠.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체납 처분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위치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강제징수는 체납 처분으로서의 이 압류 처분. 압류 처분은요. 유효한 국가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하자는 있지만 유효했기 때문에 압류 처분은 고유한 하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 자, 우리 예시 답안에 있는 것은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확약에 따른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지 확약의 이행 청구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확약의 이행 청구권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국면은 뭐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약속대로 처분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확약대로 해주세요. 그때 이행청구권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즉 수익적 처분을 약속했는데요. 수익적 처분을 약속했는데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발령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확약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확약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일 때 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확약에 따른 처분이 나오면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둬야겠어요. 따라서 여기서는요. 권리구제 수단은 확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느냐? 후속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확약의 이행청구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과세 처분을 다투어야 되는데 과세 처분은요. 특히 국세 채권이라면 필요적 전치죠. 주의할 건 뭐냐면요. 국세 채권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보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둘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심사청구는요. 얘는 세무서장을 거쳐서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 심사청구고 심판청구는요. 총리 산하의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게 심판청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는 거죠. 필요적 전치인 경우는 둘 다 거칠 필요는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필요적 행정집안 전치주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국세니까 필요적 전치 사안이다. 이거 써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관련 조문 보면서 이게 특별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 쟁송기간이 도가 돼서 불가정이 발생했다는 걸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확약 자체를 다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후속 처분이 이미 나왔으니까. 과세 처분은 확약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니까 얘를 다투어야 되는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도가 돼서 불가정이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요. 압류 처분을 다투려고 보니까 얘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자 승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는데 처분이 있는데 이런 위법한 경우에 압류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압류 처분의 쟁송에서 선행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하자 승계 전제 요건은 충족되나 결국 판례에 따르면 별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정확히 써줘야 되겠다. 자, 하자 승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론 위주로라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행위 법적 성격. 자, 확약을 못 찾았네요. 확약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확약으로 들어가면 확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확약의 처분성 논의 관련 판례를 써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300만 원 부과 처분은 급보 하명인지 여부 좋습니다. 급보 하명이니까 명령자 행정행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압류 처분의 법적 성질, 준법령행위자 행정행위, 행정행위 아닌 거죠. 왜? 행정행위 개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법적 행위로서 대의적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대의적인 직접적 법적 효과가 아니라 간접적 법적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사는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준법령행위자 행정행위라고 쓰면 틀립니다. 특히나요.
압류처분은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죠. 행정행위라 말씀은 안 됩니다. 처분개념과 강화사 행정행위와 처분개념의 동일성을 쓰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은 공권력 행사로 확장해석하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압류행위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성이 긍정된다. 이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조문에 따른 사업포섭을 할 때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견해에 따르면 비권사는 여기에 포함시키고 권사는 공권력 개념에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어요.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를 확대해석해서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데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 부분 사포서는 아주 좋습니다. 권사의 처분성 논의가 빠진 게 아쉽네요. 사실 여기서는 권사의 처분성 최근 교도소장 판례까지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3번에서는 각각 유법성에서는 무효취소 구별 기준 뭐 상관없습니다. 회신행위 적법성 여기는 확약의 적법성인데 그게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인데요. 내부 방침에 따른 과세 처분인데 얘는 확약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되고 특히 신뢰보호 원칙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깎였겠네요. 확약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또는 신뢰보호 원칙을 써줘야 되는데요. 신뢰보호 원칙 이런 내용이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수가 요구하는 질문 취지에 따른 답이 지금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4번에서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첫 번째 확약의 이행 청구 후속 처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이 아니다. 과세 처분에 대한 다툼은 필전인데 필요적 전치인데 쟁송기간이 도과해서 불가정력 설문 내용에 보면 거의 180일도 지나버리죠. 불가정력이 발생했다는 걸 설문해서 이거 안 찾으면 이 부분 점수 깎이는 겁니다. 따라서 압류처분을 다투어야 되는데 압류처분은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죠. 따라서 하자승계가 문제되고 하자승계의 전제요건은 충족되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 부정을 써주셔야 돼요. 물론 구속력이론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효력의 동일성을 넓게 봐서 나는 하자승계 인정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걸 쓰고 나서 써야 돼요. 일단 판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제목 상당히 좋네요. 이게 지금 하자승계에 관한 제목이죠. 압류행위에 대한 압류처분이죠. 처분을 그냥 쓰고 압류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과세처분의 하자 주장 가능성, 위법성 주장 가능성 이게 지금 하자승계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전제요건 간단하게 충족하고 인정범위 전제요건 인정범위가 지금 다 빠졌네요. 전제요건은 전제요건 일반으로 쓰지 말고 직접 포섭하세요. 직접 포섭하면서 양자는 처분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는 하자가 있고 이미 불가정이 발생했으며 그리고 후속 압류처분 앞에서 살펴본 바 고유한 하자가 없으므로 하자승계 전제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인정범위와 관련해서 판례 일반론, 별개 법적 효과냐, 동일한 법적 효과냐, 또는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이 없느냐, 그 판례도 써줘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과세 처분과 압류 처분의 하자 승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판례를 적어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판례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